10대 때부터 아이돌 활동을 해오며 다수의 스캔들에 휘말렸던 가수. 현재는 예쁜 아내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세 계획이 없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 이유가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1980년생으로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전진. 전진은 1세대 아이돌 그룹인 신화의 멤버로 그룹 내 춤을 담당했는데 뚜렷한 이목구비와 다부진 몸매로 소녀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신화는 당대 최고 인기를 끌며 지금의 여느 아이돌보다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고 있었다. 전진은 예능에서 보여진 이미지가 바람둥이 컨셉이어서 여자가 많은 것 같은 연예인으로 뽑히기도 했는데 실제로 열애 당시에도 꽤 많이 밝혀지며 타이반으로 공개 열애를 하기도 했다. 당시 전진이 나이트클럽에서 일반인 여성들을 꼬셔 하룻밤을 보낸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는데 모두 사실은 아니었다. 젊은 시절 전진의 외모와 굉장히 비슷했던 붐이 전진을 사칭하고 다녔고 전진의 이름을 팔면서 여자들을 꼬시고 다녔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실제 전진은 이 때문에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방송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에게는 가족사도 있었다. 전진은 과거 방송에서 가족사를 밝힌 바 있었다. 그의 아버지 찰리박도 가수로 활동했기에 알려졌던 것이었다. 전진이 태어나자마자 찰리박은 전진의 생모와 이혼했고 두 번째 엄마와도 전진이 중학교 2학년 때 이혼하게 됐다. 친동생인 줄 알았던 여동생은 두 번째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복동생인 것을 알게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는 방황하던 시기에 전진을 잘 보듬어 주었고 찰리박과 이혼한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시 어렸던 전진은 성장하면서 외로울 수밖에 없었다. 전진은 지난 2020년 승무원 출신 아내 유이서와 결혼했다. 전진은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 금슬 좋은 모습을 방송에서 자주 보여준 바 있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2세를 준비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 유이서는 자궁 내막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임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서 치료를 받는 모습까지 그려졌다. 두 사람은 그렇게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고 유이서는 내년에 임신 계획이 있다. 남편은 정자를 냉동한 상태이고 저 역시도 그래야 하는지 생각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유이서는 이세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전했다. 유이서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느냐. 전진이 외롭게 자란 걸 아니까 아직은 전진에게 사랑을 좀 더 듬뿍 주고 싶다. 신혼생활을 더 즐기고 싶다라고 밝히며 남편에 대한 사랑을 보여줬다. 전진 역시 아내의 의견에 동의하며 둘만으로도 너무 즐겁게 살고 있다. 노력을 해봐서 아이가 안 생기더라도 괜찮다. 아기를 좋아하지만 둘이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한다.